자, 여러분들도 한번 채워보세요. 선생님처럼.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 아하, 내가 거울에서 나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어렸을 때, 몇 살 때쯤에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나구나. 아. 저게 내 쌍둥이나 다른 존재가 아니구나. 이거 언제 안 것 같아요? 3살 때? 태어나면서부터? 1살 때? 동물들한테 이걸 실험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동물들은, 거울 속에 딱 보면은 보통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으르릉거리든지 아니면 가가지고 막 핥든지. 이거는 이제 친구라고 생각할 때 이제 가서 핥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적이라고 생각하면 막 그러는 거죠. 고양이나 강아지나 거의 그렇거든요. 이게 자크 락강의 거울 단계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인간은 생후 한 20개월 정도 고어간으로 해서 이제 거울 속에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거울 단계 이론이라는 건데, 그걸 통해서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건 뭐예요? 자, 채워보실까요? 뭐야? 생물학적으로. 자,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나를 파악하는 것이죠. 채우셨습니까? 그런데 화살표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타인과 구별되는 나를 생물학적으로 인지했다라고 해서 자아정체성이 완성되나? 아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수용하는 건데요. 이건 뭐예요? 사회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구성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필기될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수용이 뭐예요? 그 사회에서 주어지는 역할이죠. 역할. 역할이 중첩될 때 역할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학생입니다. 반에서 아주 사랑받는 담임 선생님의 애제자일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서는 사랑받는 아들, 딸일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소중한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학생들이죠. 애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성의 역할은 이런 것이구나, 여성의 역할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형성해 가게 되죠. 이건 사회적으로. 그래서 자아정체성이 처음에는 생물학적으로 타인과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들을 수용해 가면서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책임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어 간다. 그 다음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 여기까지만 되었다라고 해서 자아정체성이 완벽하게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마지막은 자 철학적.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철학적인 고뇌가 없으면 그만큼 자아정체성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뭐냐?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발견하려는 노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냥 간단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일단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를 소개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소개서가 그만큼 쓰기 어려운 거거든요. 왜 어렵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내가 뭘 진정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또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한 사람인 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아정체성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나는 누구인가? 요 질문 나오면 자아정체성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삶의 의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고민을 안 하고 사니까 그냥 괴물들이 많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니까. 그래서 삶의 의미는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에서 강조한 것처럼 윤리가 왜 필요한 건지, 이런 고민들. 그래서 삶의 의미, 존재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고뇌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찾아가는 과정. 이 세 가지가 결국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아정체성이란 선생님이 이제 제목을 달아놨는데 거기에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아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